이제까지 현 검도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교곰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이제 또 현 검도장 관장님이랑 교련을 하실 텐데 네. 어떠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좀 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도장 연서건 갖고 오셨네요. 아, 그래도 저희 그 원도장에서 선물 주셨는데 그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원도장 관장님한테 영상편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관장님, 아, 예. 연서건, 예. 그때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현검도관 찾아왔는데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관장님? 예. 임재구 관장님과 교검을 한번 해보실 텐데 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실력이 출중한 관장님이셔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배움의 자세로 해보겠습니다. 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너무 힘드네요. 압박을 주거나 빼거나 했었을 때 어떤 거기에 맞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저의 어떤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약하다는 거거든요. 산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관장님들과 교검을 해봤는데 아, 현검도관 관장님도 역시 굉장히 높은 산 같고 중심이 너무 좋으세요. 안 흔들려요.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공격이 오시고 아 많이 배웠습니다. 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여전히 실력을 집중하시고 살아있네요. 압박하는 게 좋으신데 저도 그거를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직 실력 집중하시는 거 사범님? 이제 사범님이 임재구 과장님과 대련 한번 해보실 텐데 어떠신가요? 아 많이 떨립니다. 유튜브에서만 보던 관장님이랑 대련할 생각하니까는 최대한 열심히 많이 공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갔던 도장 중에서 기합 소리가 제일 멋있으신데 아...
어떠셨어요? 확실히 역시 또 검도 선배님이시잖아요. 역시 선배님들이랑 할 때는 항상 긴장되고 힘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세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범님은 좀 어떠셨어요? 아, 네. 좀 부족한 점을 사범님께서 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좀 망설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사범님께서 공격을 하셨거든요. 점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걸 떠나서 먼저 하는 습관이 중요한데 항상 제가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사범님께서 좀 부족한 미흡한 부분을 좀 일깨워 주신 것 같아가지고 말이 되었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현 검도관 교검의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아, 관장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까 이제 교검을 나눠보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출중하십니다. 저도 한수 배웠고요. 덕분에 저도 운동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임재구 관장님이랑 다시 또 교검을 하게 되면은 한 대라도 더 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부님. 유튜브에서 봤던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조금 더 칼을 써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관장님 도장으로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뭐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뭐 관장님 허락해 주신 네. 50대 가. 알겠습니다. 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고요. 저의 어떤 모자란 부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교감이 아닐까 싶고요. 계속 배워갑니다. 그 관장님, 예. 그 앞으로 우리 현 검도관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계획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이 초심을 잊지 않고 현 검도관 가족들 사랑과 최선으로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관장님, 그 현 검도관 우리 관원님들 참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예. 아버지, 예. 어머니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가족님들께 한마디. 일단은 저희 지금 실장님이신 이제 우리 와이프 항상 힘들고 또 지치고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티도 안 내고 항상 열심히 해준 와이프 또 실장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딸 아린이 아빠 때문에 맨날 힘들고 공부하랴 또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도하랴 항상 싫은 티 안 내고 열심히 해줘서 또 밝게 자라줘서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따뜻합니다. 네. 사범님께서도 지금 관장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관장님의 가르침 더 받고 제가 옆에서 더 뺏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의 가르침을 현승철 관장님의 나에게 검도란 저에게 검도란 만남의 연속이다. 그게 좀 뭐냐면은 검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힘이 되고 검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또 만나고 인연이 되고 서로 웃고 서로 또 위로가 되고 이런 쪽에서는 정말 검도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또 좋은 아이들 만나고 또 우리 옆에 또 우리 임재구 관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강대인 사범도 그렇고 재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도를 하기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 하나하나가 주옥 같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검도왕 진사부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검도관 진사부 영현검도관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현 검도장 관장 현승철 사범 강대인입니다. 네, 저희 도장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세훈역 8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위치는 소환초등학교 치시면은 바로 앞에 센트럴 프라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은 2022년 경기도 최우수 도장과 대한검도의 우수 도장으로 선정되었고 딱딱한 분위기보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검도하고 검도를 더 잘 배우고 싶으면 저희 현 검도장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